예, 안녕하세요. 저희 뉴라인 컨설팅의 저는 윤성환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지금 컨설턴트이신 최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요새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로 활용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뉴라인 컨설팅이라고 하고요. ERP나 CRM 등의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구축 컨설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 가운데 보이시는 저런 클라우드 서비스인 SaaS 그리고 PaaS, I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뭐 ERP, 그다음에 경영 계획이나 관리 부분이 EPM,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하는 CX 부분, 그리고 PaaS, IaaS로는 어넬리틱스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DBWAS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T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지 IT, 로우 코스트 이런 모토로 기업들이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부문에서는 저희가 2년 연속으로 탑 파트너로 선정된 만큼 내외부로 인정받고 있는 열정적인 회사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IT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어플리케이션까지 이 모든 것들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는 매우 유기적인 부분인데요. 뉴라인 컨설팅은 차세대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오라클 IaaS 그리고 PaaS, SaaS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구축사에서 별도로 이제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갭들이 없이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를 열정적인 회사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호기심이 국내에서는 좀 늦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제 느낌상 경험상으로 보면은 5년 정도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긴 게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고객들이 Y 클라우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왜 클라우드로 가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우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이런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의 트렌드가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빌려 쓴다는 어떤 IaaS라는 개념에서는 좀더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ERP나 이런 핵심 시스템들 이런 기관계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 두는 것에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고 좀 의심이 많으신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두 가지의 좀 가장 많은 형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좀 덜고 좀더 명확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늘 세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ERP를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일반적인 사례가 있을 거고요. 또 기존 사용하던 ERP를 클라우드로 모두 이관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각각의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좀 최근에 대표적인 좀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구축하고 싶다라는 좀, 뭐 가장 일반적인 이런 경우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고객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에 생산 법인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내는 관리 조직들이 있고 해외에는 이런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있는 케이스들이 뭐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 법인들을 두고 이제 기업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이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생산이나 어떤 품질에 대한 데이터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MES 시스템이나 이런 트랜잭션들이 많은 시스템들이 해외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과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구축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이 ERP라는 인프라스트럭처의 하드웨어를 온프레미스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던 고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스펙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ERP 시스템은 이제 선정을 하고요.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좀 보시면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해외 법인들이 있고 이제 본사에 있고 관리하는 조직들이 대부분 본사에 있다 보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어디에 둬야 하지? 뭐 이러한 근본적인 고 실질적인 이런 고민들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또뭐 서버를 이중화하고 뭐 백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스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용적으로 이제 좀 크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두면은 어떤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데에 본사에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좀 긴급 이런 신속성이 떨어지고, 그러자니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또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보안에 대한 패치나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그러니까 전산팀에서 모두 다 고민하고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측면, 뭐 긴급에 대응해야 되는 측면,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민하다가 IaaS라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컨설턴트 분께서 좀더 자세하게 어떤 구축 환경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축 환경은 크게 이제 운영계 인스턴스, 그다음에 개발계 인스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서버 내에 있는 스토리지의 백업을 받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백업 스토리지를 통해서 동시에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오라클 클라우드 블록 볼륨에서 또 자체적으로 골드, 실버, 브론즈 정책에 따라서 유연한 백업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유저 디파인드 백업 정책이 나와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도록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하드웨어를 발주 신청을 하고 이코어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몇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 또 상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UPS 설정이나 아니면 전원 작업, 아니면 스토리지 설정, 네트워크 환경 구성하는 것, 아니면 OS 세팅부터 많은 작업 공수와 또 기한들이 소요되는데, IaaS 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라클 EBS를 사용할 때는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가지고 프레시 인스톨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며칠에 걸리는 소요 시간들이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구축 당시가 작년 한 5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선정된 ERP 버전이 12.2.5였습니다. 지금은 OCI 젠2가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의 그 에시본 리전에서 제공한 OCI 클래식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후에 OCI 클래식 환경에서 미국 피닉스 리전에 있는 OCI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까지 저희가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지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네트워크적인 어떤 응답 속도의 지연이나 아니면 어떤 OS 환경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필요 없는 기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리전에는 서울 리전도 오픈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춘천에도 추가적으로 리전이 오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널리틱스를 도입해가지고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대시보드를 구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추후 고객사는 이제 현재 미국에 있는 그 리전에 있는 서비스 되는 것들을 코리아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부분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고객사에 이제 계속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느낀 그리고 고객사의 보이스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한 네 가지의 꼭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스펙처럼 뭐 이게 단순히 어떤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레미스라는 환경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져갈 때 고려했던 이제 스펙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CPU 8코어에 뭐 스토리지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비용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검토하면서 사실 한 3년 최소한 3년 정도의 TCO를 기준으로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를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3년 정도를 바라봤던 이유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점검이 필요하다거나 뭐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잘하게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3년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봤고요. 이런 스펙 부분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두 배 이상의 스펙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PU라고 보면은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닉스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16코어 정도를 1: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이나 스토리지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확장에 대한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체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처음에 도입 시에는 스펙을 정확하게 이제 책정하거나 또 계속 운영하면서 조금씩 그 트랜잭션들의 양이나 어떤 환경들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거나 변경을 시켜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IaaS는 일단 적정치를 놓고 조정이나 확정이 바로 컨트롤 패널에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다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져갈 때 이런 OCPU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경험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개발계와 운영계를 놓고 이렇게 서로 상호 조율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뭐 1:1로 뒀다가 이쪽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CPU를 조금 더 높이고 메모리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즉각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갈 수 있었던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어널리틱스나 저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변경 시에 별도의 구성 소요 시간이 없고 또 쉽게 추가나 전환이 가능하고 또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아까처럼 처음에 스펙을 잘못 잡아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 예로는 당시에 이제 랜섬웨어가 돈 적이 있는데 당시에 로컬에 있던 이제 MS 시스템은 이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상에 놓여있던 이제 ERP의 데이터를 역으로 복구해서
MES를 보안했던 그런 경험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뭐 한 가지의 예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고객들도 이제 피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장애에 대한 우리 회사의 장애에 대한 사전 차단이나 보안적인 장점들도 온프레미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당연히 이런 오라클에서 별도의 우리 자원 없이 오라클에서 운영이나 장애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들의 인력을 그러니까 고객사의 인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을 벤더에게 벤더의 그런 서비스로 이제 보완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 활용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로 운영 중인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이관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오라클의 좀 큰 행사였죠. 이제 모던 클라우드 데이에서도 본 고객사의 팀장님께서 직접 사례 발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는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약 한 10년 정도를 오라클 EBS 시스템을 썼고요. 그래서 이런 10년 이상 사용한 ERP의 DB와 ERP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펑션들과 데이터들을 모두 안전하게 이관시킨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왜 교체하기로 했고 이제 오라클 IS로 왜 선택을 하게 됐는가 라는 점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하드웨어 이제 10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이제 노후화되고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노후화되고 이제 성능 이슈가 생기고 어떤 교체해야 될 부품들이 이제 엔드오버가 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 기술에 대해서 좀 선호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왔으면 차세대 기술들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하자라는 내부의 그런 지시나 검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관이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때 이관이나 향후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저희가 경험한 많은 고객들 중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많이 느끼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왜 오라클의 IaaS를 좀 검토를 많이 했냐라고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오라클 EBS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의 서비스도 이제 오라클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라클의 IaaS에 쓰는 게 가장 그래도 이관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라는 고객들의 판단과 저희들의 그런 결정을 돕는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결정되어가는 사항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관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해당 고객사는 본사 내에 그 운영 중이던 전산실을 상면의 모든 서비스를 사실상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사례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EBS 제품 외에 그룹웨어, 그다음에 메일 서버, DNS 서버 아니면 그 회계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했었습니다.
OS 같은 경우도 유닉스 환경뿐만 아니라 윈도우 환경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OS 환경들이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현재 그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고요. 처음 POC를 하던 당시에는 미국 그 피닉스 리전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제 프로젝트를 착수했을 때는 이번에 오픈된 서울 리전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굉장히 좀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구성되어 있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고객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니즈들은 현재 클라우드로 가면서 모두 다 구현이 된 상태이고요. 이런 구성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오라클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 뉴라인 컨설팅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판단하고 또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도 저희들의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시고 또 조정해 나왔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이 클라우드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판단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객이 그 전체 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목표는 있었지만 또 막연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걱정도 있었는데요. 특히 그 오라클 ERP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HP UX 환경에서 운영되던 버전이었고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오라클 리눅스였기 때문에 이기종 OS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특히나 그 ERP 버전이나 DB 버전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구축되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버전도 굉장히 낮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있어가지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그런 어떤 추가적인 변경 작업 없이 그러니까 오라클 리눅스에 맞는 몇 가지 패치 작업 외에는 현재 에이즈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ERP 버전이 낮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 많이 수반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 POC 단계나 아니면 테스트 단계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고객사들과 확인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POC 작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체크리스트는 뭐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작업들도 저희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체크리스트가 준비되면서 또 상세한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까지도 준비가 됐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트러블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실제 라이브를 정리함에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이 직접 이관된 부분을 점검하고 또 고객들과 확인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그 작업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다운타임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도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저희가 어떻게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 지금 컨설턴트로 계시는 최원 선생님께서 안에서 굉장히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관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뭐 이런 이관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처음은 아니고 굉장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에 보시는 저런 여러 가지의 타스크들을 놓고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예상치 못한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슈인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점검 내용들도 보시면 여기 이제 TA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접속을 하고 계실 건데 되게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고 아마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런 트러블들이 생길 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이제 조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복면했던 문제는 이제 다운타임이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패치와 데이터량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오래 걸리는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노하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POC를 하고 고를 할 거냐 노고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실제 라이브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다음 장 보신 것처럼 고객도 당연히 운영적인 비용 측면이나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 라이브를 할때 다운타임을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져가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다운타임 안에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이 라이브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POC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POC 이후에도 한두 차례 정도의 이제 저희들이 다운타임을 줄이는 테스트를 더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들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결과처럼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는 것들을 다 체크해 주시고 이제 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 라이브를 해서 이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비용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크게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가 노후화된 상황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전산실을 운영하거나 또 하드웨어를 유지 보수하거나 또 라이센스 측면에서의 온프레미스 서포트 비용이 있을 거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발생하는 클라우드 사용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말 1년, 2, 3년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비교를 했던 거고요. 이런 비용적인 이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약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차이 난다. 그러니까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운영 비용과 라이센스 비용을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제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의 TCO를 봤을 때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크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 비교를 한 거는 온프레미스보다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갈때더 유리한 실제로 유리한 게 맞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5년 정도를 계산을 해서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본 건데 사실 온프레미스가 환경이 이제 서버가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버를 실제적으로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았죠. 그래서 서버를 교체할 때 들어가는 이제 서버 교체 비용이 사실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이 3천만 원은 단순히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만을 봤을 때도 한이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서버 교체 비용까지 하면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뭐 설명을 약간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에즈이즈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간다면 이 3천만의 비용은 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 이전하고 나서 나름의 DB, 그러니까 중복되는 DB들은 이제 통합도 할수 있었고 또는 현재 ERP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싱글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버의 스펙이나 아니면 사양에 대한 문제, 성능의 문제들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클라우드로 오면서 어떤 확장의 유연성 또 가능했었고 또 성능이 받쳐졌기 때문에 기존의 낮은 버전에서 현재는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도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었고 또 AP 같은 경우는 뭐 CM을 분리한다던가 AP를 이중화한다던가 또는 DB 같은 경우도 기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아니라 하이 퍼포먼스 버전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재는 기존에 할수 없었던 오라클이 제공하는 백업 솔루션, 그다음에 ASN 기반의 DB 구성, 그다음에 OT 볼트, TD 같은 서비스들도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고요. 향후에는 데이터 가드나 아니면 또 다양한 RAC 구성까지 지금 이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라는 비용보다는 그 안에 이제 변경되어 있는 고객사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성능적인 부분에서나 고가형성 면에서도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서울의 리전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이런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큰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정들도 여기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임대료까지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런 비용들도 뭐 무시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팀이 생겼는데 그런 서버실을 이제 없애면서 그쪽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베너핏도 그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런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막 드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남은 시간은 좀 지금 질문들을 좀 올려주신 걸 가지고 조금 더 장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됐을 때의 고객의 보이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번 모던 클라우드 데이나 이런 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때 아마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고객들이 사실 굉장히 이 클라우드로 가야지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로 가야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탁 실행을 하는 고객들은 일부에 이제 불가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구심이나 약간 리스크에 대한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건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국내 사례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국내의 이런 사례들로 앞에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어떤 트러블 슈팅을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들도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제 준비 과정이나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에 대한 좀 두려움을 저희와 같은 이제 구축사나와 그리고 또 오라클이 이제 굉장히 주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팀들이 구성이 돼서 어떤 일정 시점에는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많은 가이드도 주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뭐 SR을 통해서도 지원해주지만 다이렉트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어떤 만족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들을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좀 추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이제 고객의 첫 번째 좀 보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런 작동 환경. 그러니까 뭐, 저희도 사실 예전에 처음에, 지금 이제 SaaS라는 ERP 클라우드도 뭐 도입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로 가면은, 이 센터가 일단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코리아 센터가 생겼지만, 당시에 저희가 뭐, 아까 N사를 말씀드렸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이런 렌터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어쨌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큰 폭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는 좀 우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 고객사 분께서도 발표할 때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향상된 성능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최신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느껴간다라는 게 굉장히 기대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최원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경험하신 거 그리고 고객에 대한 보이스 많이 들으셨을 건데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엔지니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그 진행한 모던 클라우드 데이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 온프라임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열몇 가지 정도를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소개됐던 그 환경이나 버전들은 최신 버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버전하고는 좀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서는 사실 좀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뒷부분 말씀드렸던 고객사처럼 하이 버전의 그런 서비스들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고 또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공 사례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질문들을 좀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잠시 한 3분 정도 취합하고 Q&A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혹시 이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못 드리는 질문이나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후에 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궁금한 사항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취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기훈 님께서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 이관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최원 선생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첫 사례로 말씀드렸던 사례하고 좀 유사한 경우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애시본에 있는 리전에 있는 OCI 클래식 버전에서 서비스 되는 것들을 이제 그 피닉스 리전에 있는 OCI로 환경으로 또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아마 그 작업이나 아니면 이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피닉스에서 한국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작업들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문의하신 대로 클라우드와 서비스 이관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온프레미스 또는 이제 저희가 자사에 보유하고 있는 전산실에서 장애 발생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원의 어떤 문제 아니면 상면의 물리적인 충격들 아니면 장비의 노후화에 의한 장애들 뭐 그 외에 이제 장애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로 오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장애들은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다 이제 보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장애의 어떤 발생 빈도는 훨씬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클라우드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백업이나 백업의 어떤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아무래도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구독이라는 뭐 이렇게 가져다 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도 시간이나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문들 중에 보면은 이제 기존의 오라클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나기문님께서는 이제 기존 사용 중인 오라클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라클 라이센스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그 라이센스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구축사이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이제 상세한 부분들은 이제 오라클에 간단하게 문의를 하시면 혹은 저희한테 저희가 좀 알아서 이제 대응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이제 H사의 그런 사례들도 보면 기존의 라이센스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MS와 가장 차별화된 요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뭐 이렇게 타사와 경쟁을 해서 이제 기능이나 뭐 가격적인 측면을 이제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KT
아, KT가 아니고요. 저희 목동에 이제 KT 센터에 저희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비스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안에서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축 사례처럼 저희가 온프레미스로 할수 있는 대부분의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존과 MS와 오라클이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자의 강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밑에 질문 잠깐 볼까요? 이규승님. 이규승님이요. 예. 통상적으로 뭐 ERP를 처음 도입하는 고객들도 사실은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렇게 뭐 어려움이 좀 있듯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도 고객사들이 아직은 낯설거나 거부감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한 이제 호스팅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는 자사의 서버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라는 환경에서 서비스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H사 같은 경우도 모든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런 운영들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기간이나 PO 시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고객사들이 경험하고 익혔기 때문에 향후에는 라이브로 전환하고 나서도 고객사들이나 운영자들이 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이제 또 필요했었고요. 또는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또 충분히 교육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만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규승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뭐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통틀어서 클라우드로 갈 때에 저런 고충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OC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뭐 오라클이든 저희 구축사든 지금 안에 클라우드가 뭐 SaaS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죠. 그래서 최신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혹은 우리의 이런 서비스에 녹여서 제공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 차세대 기술들 뭐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 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지금 클라우드가 이제 트렌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해해서 기업들이 이해해서 그런 기술들을 비즈니스에 접목하기에는 굉장히 이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이미 어딘가에서는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AI 기능을 이용해서 구매에 대한 패턴들을 보고 예측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좀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방금과 같이 우리 몸에 100% 맞출 수 있냐? 우리가 몸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냐? 이런 약간의 거부감과 문제들을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접목해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방문을 드려서 좋은 장점들과 또 현업들과 이렇게 호흡을 할수 있도록 좀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일단 이제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오라클 클라우드 후발 주자인데 강점이 무엇인지. 아, 네. 아무 투자를 계속 이제 타사보다는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전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오라클이 전체적으로는 뭐 6조 원인가요? 6조 원 이상을 매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후발 주자인 거가 맞나요? 글쎄요. 국내에서는 사실 후발 주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보면은
어쨌든 국내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데들이 먼저 선점을 한 건 맞는 것 같고, 국내에서 보면 후발주자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오라클이 클라우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이제 IaaS부터 SaaS까지의 모든 부분들을 뭐 심지어 이제 인수 합병을 해 가면서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는 이런 전략으로 쭉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좀 선발주자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 시장의 선점 측면에서 후발주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당연히 후발주자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좀 더 가깝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느꼈던 오라클이 단순히 이제 SR 해서 한참 후에 이렇게 답변이 오던 그런 서비스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발 빠르게 바뀌었다라는 게 이번에 뭐 저희가 구축하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밤도 같이 새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서비스나 뭐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오라클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중순에 이제 저희가 첫 그 오라클 클라우드의 신규 ERP 구축을 했을 때는 이제 오라클 그 클래식, 오라클 클라우드 클래식이라는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OCI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라클 2세대 젠2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많은 것들이 이제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경험을 했던 바로는 그 당시에 오라클 클라우드 콘솔 화면을 제공했던 GUI 화면과 지금 GUI 화면만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지금은 많이 추가되고 또 반영되었고, 또 향후에도 로드맵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기능들이 지금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서울 리전 같은 경우도 지금 춘천을 또 이 센터를 짓는 것만 보더라도 오라클 클라우드가 이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기대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라클 네. 클라우드도 체험이, 무료 체험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네, 프리 트라이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프리 체험에 대한 이전보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이런 프리 체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아마 다 체험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 아까 댓글 보시고 거기에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시는 거를 보니까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직접 방문을 드리거나 혹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좀 아니면 별도 확인을 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단 질문이 더 이상 안 올라오면 이상 말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었는데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나온 질문들은 저희들이 따로 여기 사이트에 이제 답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쪽 저희 그 메일로 또 문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주시면은 제가 자료나 어떤 답변이나 또 혹은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뉴라인 컨설팅에 이제 연락을 주시고 방문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